와, 벌써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소개드릴 분은 이제 우리 3번 타자는 우리 남성분이십니다. 또 먹바 그 풍류의 고장 전주 출신이신데 공직생활 잘 마감하시고 그 풍류당 오셔가지고 소리를 배워보시는데 아마 그 가끔 집에서 연습을 하시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노래처럼 사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그 대목이 우리 응탈행에 보면 탐욕도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이 대목을 뜻하신 사모님의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말씀 아니셨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탐욕도 성냄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이 대목 불러주실 우리 전주 예향 출신 우리 김학엽 선생님 어서 나오십시오. 흥탈행 무대입니다. 흥탈행입니다. 시부. 아이고 대고 나흐 성화가 난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한몸은 나를 보고 뒤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말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오네 아이고 대고 나흐 성화가 났네 신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놓으니 술릭자 국화 빚어 언니 모자 다리 돋네 아이야 검은 청철아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아이고 애고 나흐 성화가 난데 참 많네. 그 중저음이 참 좋으시잖아요.